축구단의 라인업. 자, 이명근 골키퍼, 박종민, 황준석, 김윤진, 김승호, 김지훈, 하용주, 장은규, 정민우, 정성민, 송수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리그 첫 송석과 이예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점. 자, 회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과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천안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대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최진수 그대로 갑니다. 슛! 들어갔어! 첫 골의 주인공 최진수입니다. 와, 최진수가 정말 좋아하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찼는데 네. 와, 정말 기가 막힌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수비벽에 조금 굴절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최진수의 킥을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도 당연히 경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하지만 또 최진수의 킥을 또 이렇게 놔주게 된다면 여지없이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최진수 선수가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위치다. 세트피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슈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아, 이명근 골키퍼가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간 수비벽에 굴절되면서 네. 네, 이명근 골키퍼도 역동적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궤적 자체가 조금 더 커졌고요. 네.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아, 정말 이른 시간에 자, 벤치에서도 자, 김태형 감독과 한준석 자, 장은규가 조금 내려서서 한 번에 길게 아, 넣어줍니다. 슈팅! 아, 한 번에 수비의 뒷공간을 바라보고 곧바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장은규 그리고 송수영 선수였습니다. 네, 아, 순간적으로 이 장은규와 송수영의 눈이 맞았거든요. 네. 송수영의 침투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아, 여기서 한 발이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어요. 아, 네. 자, 수비가 먼저 헤딩 그리고 골키퍼 펀칭. 오호. 자, 펀칭이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이명근 골키퍼가 마지막에 잡아줍니다. 자, 지금은 이명근 골키퍼가 한 번에 자, 김종석이 돌면서 뒤쪽 컷백 아크 정면. 최진수 오른발 슛. 아, 오. 자, 지금 이명근 골키퍼가 곧바로 다이빙을 뛰었는데요. 아, 궤적이 이번에도 날카로웠습니다. 네, 굉장히 오묘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아, 최진수 선수가 또 자신감 있게 정말 정밀 타격을 해봤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말이죠. 오늘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는 약간 덜커덕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첫승을 따냈습니다. 오, 네. 아, 지금 위험해요. 자, 기회인데요. 송수영.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장은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정성민. 아하. 아, 네. 자, 마음이 조금 급했을까요?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아, 대전한국철도가 자랑하는 이 전방 압박에 한 차례 통했던 장면인데요. 네. 그래서 이영철 골키퍼가 페이크 동작을 한 장은규 잘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송수혁 그대로 슈팅!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와, 네. 정말 깜짝 놀라는 송수영 선수의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킥에 있어서 천안은 최진수라면 대전에는 송수영입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저는 처음에 아, 네, 현재 위치가 가장 가깝고요. 네. 아, 어깨 잘 넣고 여기서 네. 아, 우선 두 선수의 발이 엉키는 모습은 있었고요. 주심이 너무나 바로 앞에서 아, 지체야 김승호 올라갑니다. 낮게 헤딩 돌려놨어요. 아, 아, 네. 이렇게 수비가 먼저 볼을 빼냅니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7라운드 경기 전반전 최진수의 득점과 함께 한 점차로 리드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네, 확실히 킥 감각이 전반전 종료 직전까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워낙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골을 계속해서 노렸는데요.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최진수 크로스 높게 올라옵니다.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구대엽 선수가 머리까지는 잘 갖다 맞췄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네. 자, 준비합니다. 코너킥 낮게. 아, 네. 자, 아웃되지 않았어요. 김승호 안쪽 들어오면서 왼발 자, 그대로 골문 쪽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힘이 강하게 높게 띄웁니다. 박스 안쪽까지 저... 구석 슛
높게 떴습니다. 고석의 왼발 슈팅. 지금도 맞고 나온 볼을 잘 잡아놓고 왼발 또 아웃사이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좀 네. 뜨고 말았네요. 자, 이 장면이었죠? 네. 고석이 왼발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입니다. 이해찬. 이해찬 접어놓고 뒤로 돌립니다. 곧바로 크로스 높게. 아, 네. 오, 네. 네. 자, 이명근 골키퍼의 캐칭이 다른 선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 저... 안쪽으로 슛! 자, 지금 선수들이 충돌을 많이 했는데요. 네. 자, 괜찮은가요? 자, 현재 곽철호 선수와 자, 또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황준석이 앞쪽으로 붙여줬고요. 그렇죠. 아, 오, 지금 이민수 네. 선수까지 총 3명의 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슛. 자, 굴절 됐고 송수영. 오, 오른발로 곧바로 네. 때려봤어요. 아, 지금은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일단 과감하게 시도까지는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쪽에 선수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또 한번 쓰러져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어, 네. 네. 아, 지금은 왼팔과 심동이에게 이어봤습니다. 자, 안쪽 연결 좋아요. 자, 빙글 돌면서 자, 조주영 선수가 한번 노려봤는데요. 아, 지금도 조주영 선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맞고 뒤쪽 자, 곽철호의 헤딩 이후에 등지면서 아, 정민우 힘이 좋아요. 굴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 PK 네. PK PK입니다. 아, 지금은 이 외곽에서부터 슈팅이 나왔고 네. 아, 순간적으로 이 천안시 수비진들이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두심을 손에 맞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천안시 선수들의 항의 내용은 고의가 아니다. 네. 슈팅 장면에서 이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정민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켜주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구대엽 선수의 왼팔에 맞은 것 같죠. 네. 이 장면. 자, 천천히. 그리고 슛! 자, PK 득점이 나오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이 대전한국철도가 밀어붙이는 보상을 받았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1대1 경기는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이 우선 정민우 선수가 아, 등지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는데 PK를 잘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정민우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고요. 그렇죠. 그리고 PK를 완벽하게 이영찬 골키퍼를 속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천안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네. 경기를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있었고 조주영이 없을 때 공격 작업 어떻게 파회를 해나갈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위험해요. 그리고 송수영 넘어집니다. 넘어졌는데요. 자, 이번에 패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전의 공격 패턴이 나왔고 그렇죠. 여기서 실수가 나왔는데요. 아, 아 네. 자, 신동희 선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최진수 높게 뛰웁니다. 뒤쪽 헤딩 이명근. 자, 이명근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고요. 앞쪽으로 길게 또 한번 붙입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송수영 넘어졌어요. 송수영 이번엔 자 그대로 가네요. 자, 작은 균데요. 자, 멈칫 멈칫 아, 네. 뒤쪽 내쉽니다. 오른발 슛. 와, 이렇게 내 마무리가 아, 되네요. 네.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2021 K3리그 7라운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 보실까요? 아, 양, 네. 이영찬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가져갔습니다. 네, 만약에 들어가게 됐다면 버저비터가 될 수 있는 골이었거든요. 네, 지금